지구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야. 지구의 얼굴에서가 아니야. 얼굴은 오래전부터 우리 것이 아니었지. 지구의 똥구멍에서 쫓겨나는 거야. 우리는 저들의 실수야, 킹. 들어봐. 실수는 킹. 적보다 더 미움을 받는 거야. 실수는 적처럼 굴복하지 않으니까. 실수를 물리치는 일 같은 건 없는 거야. 실수는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인데 만약에 있다면 덮어야만 하지. 우리는 저들의 실수야, 킹. 그걸 잊으면 안 돼. 비코의 걸음걸이가 바뀌었다. 갑자기 그의 발걸음에는 아무런 머뭇거림도 없어졌다. 결심을 한 듯 발끝으로 가볍게 거의 춤을 추듯 걷는다. 음악은 들리지 않고 재킷의 어깨 부분이 보기 흉하게 돌아가고 터졌다. 그의 모습을 그대로 비카에게 말했는데 그녀가 내 말을 들었는지 혹은 이해했는지 알 수는 없었다. 지휘관이 비코를 발견하고 장갑 낀 손을 들어 알아보는 신용을 했다. 나이 든 불황자를 불러 확성기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해달라고 자신처럼 정신 차리고 순순히 밖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지휘관은 시계를 보며 시간이 늦었다는 걸 확인했다. 술에 취한 비코의 얼굴엔 아무 감정이 없었다. 그는 왼손을 허공에 들어 책장을 넘기는 신용을 했다. 오른손은 등 뒤에 숨기고 있었다. 손에는 손잡이가 뼈로 된 칼이 쥐어져 있었다. 수년간 사용하면서 손은 칼을 알게 되었고 칼도 손을 알아보았다. 몹시 취한 얼굴엔 아직 아무 감정이 없었다. 비코가 오른팔을 높이 들었다 내리며 지휘관의 배에 칼을 꽂았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노인들이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요아킴의 기침이 마치 개 짖는 소리처럼 점점 마른 기침으로 변해갔다. 그 소리에 내가 짖었다. 그 짖음은 병을 깨고 나오는 목소리.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목소리다. 병은 침묵이다. 침묵이 깨지고 짖음으로 선포한다. 내가 여기 있다. 요아킴의 기침이 다시 짖는 소리가 되었다. 알폰소도 짖었다. 다른 이의 짖는 소리가 귀를 찌르고 혀를 누르고 마치 응답하듯 입을 벌려 다시 짖는다. 내가 여기 있다. 소리 좀 전에 삼킨 악마의 가스를 뱉어내며 짖었다. 말라근 손가락의 반지를 비틀며 짖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였다. 리베르토가 짖었다. 그들도 나와 마찬가지였다. 잠시 후 자신이 짖고 있다는 것도 잊고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 합창처럼 들리는 짖는 소리. 그 누구도 변하지 않고 제각각 또렷하게 들리지만 너무나 또렷해서 가슴을 찢는 소리. 그 짖음은 이제 무언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어 라고 우리 여기 있어 라는 그 말이 거의 죽어있던 기억을 깨우고 그 기억이 밤바람에 다시 불꽃을 피우는 재처럼 살아나고 함께 있었던 기억, 두려움, 숲, 음식에 대한 기억도 되살아난다. 그들이 거기 누워 짖고 그 짖음에서 나는 그들의 이름을 듣는다. 사냥개 데니, 요아킴, 솔, 말락, 에나, 알폰소, 스피치, 리베르토. 보잉의 먼지 더미 속에 웅크리고 앉은 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는 모두 똑같았고 모두 짖고 있었다.